네, 그래서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를 먼저 만든다고 아까 얘기하다가 뭐 엉뚱한 소리에서 끊겼는데요. 그래서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는 누가 다를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 캣츠가 내 고양이들이니까 누가 그 다음에 뭐뭐 한 뚱뚱해질 것이다는 오케이. 그래서 위를 보고 무슨 씨라고 배우고 있어요. 양념 씨의 몇 가지 규칙을 가르쳐줬는데요. 양념 씨의 규칙 뭐 기억나는데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양념 씨 뒤에는 뭐뭐 다란 뜻이 와야 된다. 그럼 펫의 뜻이 뚱뚱하니야, 뚱뚱하다야. 그러면 무슨 씨야? 그러면 어떤 을 뭐로 만들어줘야지 양념 씨 뒤에 올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B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My cat's really fat.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겠네요. 얘는.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인가요? cat이야, cat이야? 캣하고 캣하고 뭐가 달라요? 적고 많은 거 아니고 한 마리면 캣, 여러 마리 두 마리 이상이면 캣츠. 암만 길어봤자 아니 일단 암만 길어봤자 Will they? 왜 데이비 팻 걔들 뚱뚱해질까요? 했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써요? 대답하는 사람은 Your cat라고 선생님 매번마다 얘기합니다.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거냐고 사대방한테 물어보면 사대방이 나한테 네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거야? 아니야, 뚱뚱해지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을까요? 왜 씨, 지 고양이 물었는데 왜지 고양이 얘기 또 합니까? 네 고양이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your cat 자리에 day가 있죠. 데이 웨비틴 데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녀석 놓고 말해 볼까요? 그렇죠. No, your cat will be thin. They will be thin. No, they will be thin.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네? 누가 다? 뚱뚱해질 건가요? 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fat로 바꾸고 아까 전에 뭐라고 물어봤었냐? Will they be fat? 했네요. Will my cats be fat? Will they be fat? 했더니 No, they will not be fat. They will be thin. Fat하고 thin하고 반대말이니까. 다음, 내 바지가 축구 시간 후에는 더러워질까요?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여기서 누가 나는?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누가 다.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에는 냄새가 납니까? 어? 나요, 안 나요? 오케이. 냄새가 안 나는 건 더러워진다죠. 더러워진다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오케이. 하지만 더러워질 것이다니까 양념 냄새가 나고요. 그럼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dirty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념 씨 뒤에 하다가 돼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B가 필요합니다. My pants will be dirty.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하고 너무 바로 완성해도 될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해보세요. 오케이. 완성? 어.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예,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Will they be dirty? 했네요. Will they be dirty? 뭐들 더러워질까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Your pants 대신에 they 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바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개 같지만 가랭이가 두 개라서 한 개로 생각한다. 여럿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 it이 아니라 뭐다? they다.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네요. 예스, they will be dirty.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다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leaves fall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못 들었어. 좀 크게 좀 얘기해 줘. fall의 뜻이 뭐? 어? 떨어지다죠. 왜 자신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비가 있으면 이번에 틀린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아무 때나 비 넣는 거 아닙니다. MR is 아무 때나 안 넣죠.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건가요? 네. Will they fall? Okay. Will the leaves fall? Okay. 문장 완성. When will they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뭐라고? O O A O K S A K T O October. Octob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이 문장이? 오케이, 뭘 이렇게 오래 걸리나? 빠르게, 머뭇거림 없이. 네가 자꾸 뭐뭐 멈춤멈춤 하는 거 헤지테이션이라고 아주 안 좋은 버릇이라 했어. 헤지테이션 없이 뭐라고? 네, They will fall in October. 네가 뭐 대신 왔는지 알고 in October 뜻이 뭐니까? 어? 하하 May하고 이제 월 이름도 다 외워야 되겠다. 메이가 5월이고요. In October는 아까 뜻 못 봤어요. 10월에죠. 10월에 나뭇잎이 뭐 5월달에 떨어지냐? 한참 푸릇푸릇할 때가 5월달인데, 어? 웃음냐? 월 이름 모르는 게, 어? In October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웬 will the leaves fall? 이렇게 오래 걸려. 9분엔 9분 10분 다 돼가는데 뭐 몇 문장 하지 못했어. 어 이제 다섯 문장이 돼요. 후세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건가요?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여기서 누가 나는? 그새가 날아갈 것이다. 누가 그새가 뭐한다 날아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플라이 뜻이 뭐야? 비 필요해?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날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고요.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오케이,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좀 fluency 높여서 해봐. 유창성, hesitation 없이, 머뭇거림 없이. 뭐라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그 bird 대신 뭐? 예, 그거 한참 생각해야 돼. 이거 몇 마리인 것 같아? 여러 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되네? 그러면 한 마리면 he 아니면 she 아니면 이 중에 하나는 안 먹기로 봤자. 그러면 이게 남자야? 여자야? 그럼 뭐야? 오케이, 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 신중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버드 자리에 it이 들어가서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뭐라고요? 뭐라고? Okay, hesitation 정말 심합니다. 뭐라고? 오케이, 헤지테이션이 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에서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따라 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랑스럽네요. In the winter, 무슨 뜻이니까? 아니, 한글 안 보냐? In the winter가 무슨 뜻이라고? 윈터도 모릅니까? 큰일 났네. 몇 학년? 오케이. 선생님이랑 빡세게 이제 단어도 하자.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영어 시험 몇점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몇점 맞을 것 같아요? 몇점 맞고 싶어? 얘기해봐. 예.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복수 바라는 거꼭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모닝, 애프터눈, 이브닝처럼 스펠링 어려운 거 많이 나왔어요. 쓰기 연습 꼭 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그래서 뭐? 몇점 맞고 싶어? 100점 맞고 싶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한 60점 나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 민준이 뭐 이런 얘기하면 실실 웃습니까? 기분 좋아요? 60점 맞을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막 하늘 날아갈 것 같아? 안 돼. 백민준. In the winter가 뭔 뜻이라고? 아니, 방금 이 문장을 보고 얘기했는데. In the winter가 뭔 뜻이겠어? 아, 그래요? 너를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이거 단어 세트를 만들어줘야 되겠대. 여기 나오는 단어들 익히는 단어 세트. 그리고, 민준아, 선생님이 뭔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같아. 아까 몇 번까지 했더라? 26번까지 했네? 빨리 끝내자. 다른 사람들, 일다 끝난 사람들 거의 많다. 수고했습니다.